도시개발구역 파트 들어갑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될수 없는 자 누굴까요? 그렇죠. 3번 2번 보죠. 2번은 206쪽부터 208쪽에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을 봅시다. 이 보면 1번하고 2번을 묶어 치세요. 1번과 2번을 묶어 치면은 1.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발굴 지정 시 일반적인데 이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함에 있어서 관계 그 장이 협의해서 도시발굴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번.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직접 권력을 취한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 틀렸죠.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워버리고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알아둘 것은 지방공사 장 그것도 하실 것이고 가다가 지정을 제한한 경우 그것도 하실 것이고 이 자들은 누구한테 제한을 하냐?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마지막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국지조를 머리 땄다. 국지조를 제한 그 말. 포함이 아니라 제한차. 국지조를 제한한다. 그세 명에 따라 줄 것이고 지정 제한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정 제한자가 될수 없다. 지정 제한자가 될수 없다. 그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수 없는 자는 국지조다. 이네들을 뺀 나머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누구한테 지정 제한하냐? 시장에서 구청장. 근데 이때 지정을 제한할 때그 친구가 공공기관인 토성 관찰매 정보 출연 기관이면 누구한테 제한한가? 국장. 이게 떠오르면 좋겠고. 그다음에 5번. 이둘 이상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제안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에 가장 큰 그게 다시 그때 둘 이상의 구역을 때 구역을 지워버리고 구역을 지워버리고 시군구 이렇게 써요. 구역이란 말 치고 시군구. 이해돼요? 자,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한데 도시발굴 지정을 제한하려고 한데 이 땅이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서 A, C, B 군에 걸쳐 있다. 그때는 제한서를 여기다도 하나 내고 이 시장한테 내고 이 군사한테 낸거 아니다. 제한서를 하나 준비해서 두개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에 속한 행정역이죠. 그러면 이 시장한테 제한서를 하나만 내면 되지 이층한 내릴 필요 없다. 그다음에 3번 이것도 206쪽부터 207쪽까지 있는데 도시발굴구역 지정 옳은 거. 1번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있고 그래야 되죠. 뒤에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발굴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바로 나머지 1, 2번 아까 있는 건데 둘 이상의 도후 행정구역에 걸쳐서 지정을 한다. 그때는 그두 명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죠. 그래서 뒤에 싹 밀어버려요. 해당 면적 어찌저쩌고 다 지워버리고 그랬다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3번 맞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긴급하게 사반다. 그때 누가 한다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둘 이상의 사업 시행자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지. 그래 총 면적이 미만이면 아까 분할 지정할 때 최소한 얼마 이상을 쪼개라고 그랬어요. 1만 이상. 그래서 안 되죠. 절대 분할 지정 못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있다가 틀렸고 없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에서 도시발굴 지정한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됐죠.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아까 있었잖아요. 자유녹지에다 정한다. 생산 녹지에 정한다. 보전 생산 계획 관련 뭐 농림지 이런 데 정한다. 그때도 이렇게 먼저 구역 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허용된다 그래야 되죠. 자, 넘어가시고 4번. 4번은 207페이지 있는 건데
거시발국을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그때 줄 것이고 국지조 이렇게 써놔요. 국지조. 아닌 것은 그러면 누구라고? 국지조. 그래서 1번이 답이죠. 1번 이자는 제한 못한 자 아까 했죠. 여기서 이제 2번하고요 4번하고 5번 있죠. 한국공사는 누구한테 제한할까? 2번 4번 5번은 누구한테 제한할까? 국장. 그래 그렇게 써봐요. 2번 4번 5번은 국장한테 지정 제한. 그리고 3번 지방공사에 따라 줄 것이고 이자는 누구한테 지정 제한하냐?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게 지정 제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도시발구역 지정 틀린 건데 3번하고 4번하고 5번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지워버리고요. 1번 보십시오. 1번은 민간 시행자가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면 얼마의 동의서 들고 가야 되냐? 3분의 2.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나옵니다. 2번 날려버리고요. 2번 보지 말고. 민간 시행자가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 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 몇 개월 내에 아까 제한 여부를 반영해서 결정해서 알려라. 1개월. 그래서 2개월 틀렸고 불가피한 경우는 연장할 때도 1개월. 5번 이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말만 체크하면 되겠고 아까 했고. 6번 이 도시발굴 지정했을 때 면적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쭉 보니까 주상은 얼마? 1만 정도 이상. 공원 3만 정도 이상. 차는 1만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생도 1만 정도 이상. 자, 오른쪽으로 모셔서 7번. 도시개발구로 지정 가능한 경우, 이렇게. 지정 가능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 마지막에 다 줄 거예요. 주거지역에 다 줄 것이고 1만 정도 이상 이렇게 써놔요. 2만이니까 지정할 수 있죠? 그쵸? 그래. 그 다음에 2번. 공업지역에 다 줄 거. 공업적은 3만 정도 이상 그렇게 써놔요. 얼마 이상? 3만. 그래서 1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3번. 국가 균형 발전에 따라 딴 거라면 딱 쳐요. 국가 균형 발전이 나면 어디는 지정 못 한다고 그랬어? 밑에 땄어. 자연 환경 보존적 지정 불가. 자연 환경 보존적은 지정 불가. 자연 환경 보존적은 지정 불가. 4번. 계획과지 따 줄 거예요. 계획과지역은 원칙 30만 정도 이상. 예, 아파트 때 아, 연립택 때 연, 아연, 점따 담고 10만 정도 이상, 이렇게. 아파트 옆에 건설 개방할 때는 얼마? 10만 정도 이상. 그래서, 바로, 계획과지니까 10만은 원칙이 안 되겠죠?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10만도 뭐, 못 지정한 건 아니죠? 아까 아파트 옆에 건설 개방하면서 지정할 때 10만이면 된다고 했죠? 이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기출문제가 나왔던 시절에는 이 계획과지역 최소가 20만이었습니다. 20만. 얼마였다고? 20만. 근데 규제 완화차 10만으로 수치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20만일 때는 4번이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맞을 가능성도 있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아무튼 우리는 계획과지역은 비도시니까 원칙 30만에 10만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에 따라 줄 것이고 1만 정도 이상 마지막에 5번.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거 몰라도 되고 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넘어가시고 8번 X 쳐버리고 9번. 9번은 211쪽부터 214쪽까지 있는 건데 도시발구역 지정 절차 1번은 끝에 있다.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이걸 기출설합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2번 바로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청부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바로 신문할 때 일간을 써봐. 일간 신문하고 홈페이지 할 때 홈 앞에다 시군구 시군구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공고 14일상 공람시킨다. 다만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일간 신문에다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공보했다 공고하면 끝이냐?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말을 좀 써봐.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할 때 홈페이지 앞에다가 일간 신문에 의하지 않고
공보와 이 말까지 쓴 자. 공보와 그 말까지 추가. 일간 신문에 의하지 않고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몇만 미만이면 10만 미만이면 일간 신문한테 할 필요 없다. 이걸 강하게 기억하시고. 3번. 3번은 자, 그 공남 공청에서 제든 의견이 타당 인정되면 반영해 주는데 제트 의견은 공남 기관 총리를 30일에 통보해 준다. 맞고. 그다음에 4번.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주부로 하이한다. 그 면적이 얼마 있으면 공남 기관 끝난 후에 공청을 꼭 개최해야 되냐? 100만.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고. 그다음에 5번. 지정권자는 면적이 얼마 이상 경우에는 국장하고 협의해야 되냐? 100만. 마지막 협의해야 된다. 근데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 과거에는 승인받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협의. 그때 지정권은 뭐 시도사, 대도시장을 내포합니다. 속도성. 속도성 누구를 내포한다고? 시도사, 대도시장을 내포해. 10번. 도시발국이다. 틀린 거 여기 돼 있죠. 1번. 아까 했습니다. 맞고. 2번 아까 말씀드렸고 3번도 했고 4번 개발 계획과정에 지정된 도시발국은 개발계획을 쓸 고시하고 3년의 실시인가를 신청하자면 그 구역은 3년이 된다 다음날에 해제등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실시인가를 신청 하지 않았다. 근데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이거 지었느냐? 330만 좀부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해서 3년이고, 만약 이상이면 몇 년이 나와야 되냐? 5년. 그렇죠? 이것은 217쪽하고 218쪽이 있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아까 했던 건데, 공사 완료란 말이 중요합니다. 공사 완료로 해제되면 그 효과,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료로 다시 환원된다. 틀렸죠? 된다가 아니고 되지 아니한다. 화는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번. 11번 보면 이것은 216페이지 있고 아까 했던 건데 도시발구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허가 없이 허용 이렇게 써놓고 5번만 허가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는데요. 12번은 자, 도시발구역, 그따 줄 것이고, 215페이지. 정비구역, 그따 줄 것이고, 296페이지. 그래, 이렇게 아까 했습니다.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증하면, 이 창은 지구단계 이렇게 되죠? 근데,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증했는데, 이 장소가 지구단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어디에다 증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상, 정비구역이다라고 증했어요. 이렇게 봐봐요. 정비법상 정비구역은 세 가지 사업 자칭하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이때 정비구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이 장소는 무조건 다 지구단위로 결정우식 하는데 알겠죠? 자, 그걸 전제해서 문제 풀면 되겠는데 이때 도시발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정비로 지정 고시된 경우 그 구역이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보지 않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번이에요? 1번. 다음에는 다 지구 단위 격으로 결정식 한지 됩니다. 13번 통과해왔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 넘어가셔서 성공하셨으면 13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상당히 고난도 문제였어요. 머리를 살짝 써야 돼요. 한번 써볼까요? 써봅시다. 좀 이런 문제 풀면서 머리를 써야 여러분이 공부할 만할걸. 그냥 다른 것은 너무 쉬우니까. 자연 옥적이 다 줄 것이고 칠학주 3만 동남시고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 따른 조합인자 시행자 되죠. 환지 방식. 도시발사업 시행한다. 틀린 거. 1번. 시장에서 구청장이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한테 요청하냐? 시도사한테 요청하죠. 그러면 그 자들이 받아서 지정해 주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금 개발계획 할 때 개짜 앞에다가요. 환지 방식 그랬어요. 앞에다가. 지금 이 사업장 무슨 방식을 추구한다고요? 환지 방식. 설문에서 그랬잖아요. 환지 방식 가지고 하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바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 대상 토지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와 토지사 총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누가 지금 시행자니까. 조합이 시행자니까. 원래 국가 지자체가 들어가면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수립하지만 조합이 시행자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동의받아서 개발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이 도시발굴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하여 필요시 공천을 개최할 수 있다. 맞죠? 하여한다 하면 틀려. 100만 정도 이상이 하여야 된다. 그렇지만 100만 미만 할 수 있다. 맞아요. 100만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이 도시발굴 지정 후에 개발을 수발할 수 있다. 왜? 무슨 장소니까 이게 가능해? 자연 녹지니까. 그렇다 쓰나? 4번은 자연 녹지니까. 그 다음에 5번. 도시발굴 지정 곳이 되면 해당 도시발굴은 지구 단계로 결정 고의성 본다 보지 아니한다. 왜? 본다 틀렸어.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보지 아니한다. 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오 그래 그따 쓰나. 치락주니까. 대단하시죠. 맞았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가시고 118페이지 1번. 시행자문을 보겠는데요. 도시발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누가 지하냐? 지정권자. 맞죠? 219페이지 있습니다. 2번. 이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일부인 도로공사, 공원공사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공사라는데 이런 공사는 바로 공적 주체한테 위탁할 수도 있어. 그때 바로 지방공사 그것 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추가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한테 그런 공공시설 사업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223페이지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되냐 지정권자 225쪽 맞고 225쪽 있고 4번 이 도시발사업 시행 이 4번은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만 톡 튀어가지고 3번 냈으니까 223페이지 써놓고 잘 봐두세요. 거 보면 자 이 도시발사업 시행에는 밑에 줄 설계 분양 등 도시발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 거기다 줄 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고 이때 대행에 따라 붙여요. 밑에 따서 공공사업 주체에게만 적용.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만 적용.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만 적용.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만 적용. 그래서 4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때 도자 앞에 다 써야 돼. 도자 앞에 첫머리 도자 앞에 다 공공 그렇게 써놔요. 눈자 지워버리고 만자 강하게 공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만 공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약자 뭐라고 그래요?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보출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알겠죠? 이네들만 바로 공공도시발사업시행이라는데 이네들만 설계 분양 이런 것들을 주택법이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어요. 민간업자들은 안 돼요. 민간사업자들은 그때 설계 분양 있잖아요. 여기에다 똥 합쳐가지고 이걸 딱 확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가지. 이걸 대행케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잘 내요. 그래. 실시 설계. 이거 꼭 외우도록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부지 조성공사. 기반설 공사. 기반설 공사. 부지 조성공사.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 분양. 이걸 그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있잖아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업자들 있잖아요. 그네들이 더 잘하니까 그네들한테 이 것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23페이지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220페이지인데 맞았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2년.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발사 합시행이다. 옳은 거. 1번.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있죠? 그래서 없다. 219페이지 아까 시행자가 됐습니다. 쫙 체크했죠.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시행자 될 수 있다. 틀렸죠?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할 때만 시행자로 투입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절대 시행자 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주 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있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육지로는 올라와서 시행자 될 수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할 때만 시행자 될 수 있다. 이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몇 페이지 있다고 그러나요? 219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집에 가서 꼭 보세요. 3번. 맞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2년 착수하면 시행자 평가할 수 있다. 220페이지 아까 했고. 4번. 4번도 아까 했죠. 토지 소유자에 따라 주거 시 민간 시행자가 됐은 자죠. 민간 시행자가 됐은 자. 민간 시행자가 됐은 자는 제안서 낼 때 동의서 처음 봐야 되죠. 얼마? 면적 3분의 2. 그래서 틀렸죠. 총수는 필요 없습니다. 210페이지 있고. 5번.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 갖다 대묻혀. 조성된 토지 분양 갖다 대묻혀. 이거죠. 조성된 토지 분양 이거죠. 이건 누가 사업할 때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 아까 했죠. 이네들만. 국지종공만 그 사업 신기할 때에 그걸 아까 주택법상 그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없다가 틀렸죠? 있다. 대행했다 또 한번 치고 있다 그래야 돼. 없다가 틀렸어. 223페이지 있죠.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국지전공만. 누구만 한다고 해서 아까? 국지전공. 국지전공. 어느 쪽에 3번. 3번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222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정권자와 시행자 평가할 수 있는 사유 있죠? 1번. 실시인가 받고 2년에 안 들어갔다 평가할 수 있고 2번과 5번. 행정처분 당했습니다. 시행자가. 하나는 시행자 지정 취소, 하나는 실시 인가 취소,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6개월이 아니라 1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 번 똑같이 냈습니다. 6개월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그리고 부도 파산 나서 무너졌다. 그것도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번을 1년으로 수정해서 체크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쳐요. 묶어쳐가지고 제목 딱 달아서 지정권자와 시행자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5개가 있다. 이렇게 달달 내어버려요. 다섯 개를 딱 수정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눈으로 찍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은 부도 밑에 있다 파산도 하나 쓰고 부도 밑에 있다 파산. 부도 밑에 있다 파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합 문제니까 조합은 또 시간을 좀 우리 할애해서 정리 좀 하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치죠. 예. 수고하셨고 방학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